너 거기서 뭐하냐? 식사 금지라면서요. 돈 욕이라도 좀 하려고요. 나가라고 했지? 아, 침대에서 나가라는 말인 줄 알고.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? 나 볼탕 먹이려고. 내가요? 형을요? 왜요? 야, 너 진짜 여기 말고 갈 데 없어? 가족, 친척, 친구도 하나 없냐고. 친구는 다 여자고, 친척은 연락 끊겼고,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고, 어머니는 도망갔고. 기 어딨어? 불쌍한 저 연민의 기대, 기대길? 안 먹히네. 주장미한테 먹혔는데. 계란 안 드실 거면 저 먹을게요. 대신 깨끗이 씻어놔. 아, 버섯 출근하고요? 아, 같이 가요, 형! 에이, 좀 태워주지. 이거 귀엽다니까. 아, 이 여자식이 이불 걷어가는 바람에. 다시 말하면 이 비중견이라는 연골이 C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것만 바로 잡아도 비염 제... 아, 저 조퇴하는 게 낫겠어요. 오후 진료 캔슬 좀 해줘요. 네, 선생님. 얼른 들어가 쉬세요. 아, 참, 오늘 그 전기 공사하는 날이죠? 네,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출입문 폐쇄되고 전기랑 전화 다 끊기거든요. 하필 자가 발전기도 다 점검 중이라. 냉장 보관해야 하는 펫, 케타민, 그리고 보톡스 필러 제품들도 좀 잘 따로 챙겨둬요. 네, 선생님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네, 네, 공기태 성형외과입니다. 죄송하지만 오늘 원장님 진료 못 보십니다. 감기 몸살로. 예, 알겠습니다. 몸이 부실한가? 술도 약하더니. 장미 아빠. 장미 아빠. 아, 왜 새벽까지 돈 벌고 온 사람 깨우고 난리야. 혼자 벌었어. 같이 벌었거든요, 나랑. 당신 가게 나가서 닭 좀 몇 마리 가져와. 제일 싱싱하고 실한 놈으로다. 왜? 우리 사위 씨암탉 삶아 먹이려고 그래. 야, 진짜 딸내미 하나 시집 보냈는데 정말 되다 돼. 아, 절 가. 에이, 빨리. 아유. 나 오늘 일찍 퇴근하는 거 알았구나? 야, 공사방 갖다 줘. 엄마, 아, 내가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막말로 급이 다르잖아, 급이. 내가 널 급이 다른 미모로 놔줬는데 무슨... 야, 설마 너 그대 부모가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지? 아직은 아닌데 곧 반대하실 거야, 분명히.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이야. 시끄러. 삼계탕 배달이 나가. 아픈 사람 혼자 두지 말고. 공기자 아파?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. 어? 빨리 안 가. 아, 피곤한데 좀 나만. 내가 가? 아, 갈게요. 가면 되잖아.